팟캐스터입니다. 여러분, 저 브이로그 올라간 건가요? 브이로그 올라간 거 보셨어요? 같이 봐요. 저 버니즈랑 같이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지금 브이로그를 볼 겁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방금 다 봤다고요? 나 빼고 혼자 봤어, 버니즈. 푸리다. 푸리다. 여기 너무너무 좋죠? 온통 산이에요, 다. 풀이랑 하늘이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버니즈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꼭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알았죠? 버니즈. 이거 봐요, 허니즈. 제 아기 시절을 공개했어요. 너무 귀여워. 애절해. 이거 보면서 오늘 쇼핑했거든요. 쇼핑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뭔가 나 최근에 본내 사진 중에 이거 되게 닮게 나온 거 있었는데. 와, 귀여워. 아, 이때 청바지 입고 찍었어. 좀 귀여운 거 많이 샀어요. 버니즈, 이제 강릉에 도착했는데요. 아직 강릉에서 뭐 귀엽죠? 할지 정하지 않아가지고 좀 찾아봐야 너무 하거든요. 귀엽죠? 그래서 그냥 한번 피규어 지금 같은 찾아보려고. 건데, 약간 관습 글라스, 약간 유리 같은 거? 근데 피규어예요. 그래서 짱 많이 샀습니다. 귀여운 거. 마니또 선물도 샀어요. 오! 하이라이트 파트 나온다.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서 가장 열심히 찍은 곳이에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찍은 건데, 진짜 열심히 찍었습니다. 엄마 지금 학교에서 인사하고 엄마 의심하는 거 나왔어. 저 엄마한테 학대에서 의심. 학대에서 찍고 있냐고. 근데 엄마가 엄청 잘 찍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보트가 없어, 근데. 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탔어요. 그리고 그 휴가 때 제가 제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 찍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꼭 풀어줄게요. 알았죠? 그거 올리는 법을 제가 몰라서 이거 올릴 때 같이 못 올렸는데 꼭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소리 조금만 줄여달라고요? 오케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저입니다. 엄마가 찍어주니까 지금 웃음만 나온대. 아, 맞아요, 버니즈. 저 오늘 이틀째 포닝 라이브를 켰습니다. 와, 칭찬해주세요, 버니즈. 예! 버니즈 이틀 동안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 하트 누를래요. 됐다. 온도가 딱 적당하대. 바닷물 온도가. 버니즈라고 여기 적은 거 봤어요?
가족이랑 다 같이 간 건 아니고 엄마랑 할머니만 같이 있었어요. 사실 써니랑 별로 안 친해요. 강아지랑 별로 안 친해.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와이파이가 안돼서. 오늘의 게스트 팜스입니다. 저희 집 바로 가야 돼요. 아니 갑자기 언니 들어왔는데 갑자기 꺼진 거예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가? 피팅하러 가요. 안녕. 혜인이는 잘 있어요. 빌로그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김치 사 보고 싶고 서로 만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안녕. 꼭 다음에 같이 가. 안녕. 다시 왔습니다. 하니 한국어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쵸? 아 언니가 나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아주 짱이야 짱. 혜인이가 한국어 제일 잘해? 그쵸? 제가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한국어를 제일 잘하긴 하죠. 오늘 쇼핑을 하러 갔는데 민지 언니가 영어, 일본어로 완전 이렇게 시르륵 이렇게 완전 다 통역해 줬잖아요. 제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민지 언니가 옆에서 이렇게 다 아, 혜인아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딱 알려줘가지고 이 언니 뭐지? 이 언니 몇 개 국어야? 이러면서 속으로 혼자 뭐지? 뭐지 해? 아무튼 뭐지 민지 언니? 지금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버니즈 오늘 뭐 했어요? 저희는 오늘 연습했습니다. 오늘 리허설 했어요. 이랬군요. 고생했어요. 저 오늘 저녁으로 고구마를 먹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고구마 전교회장 투표에서 떨어져서 울었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면 버니즈를 뽑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고구마를 처음으로 일본에서 먹어봤거든요. 늘 뭔가 겨울에 왔을 때마다 고구마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봐서 뭔가 한이 있었는데 한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가는 길에 이렇게 먹었어요. 고구마 먹고 그리고 와서 물 마시고 지금 라이브 켰습니다. 혜인님 저 오늘 이사했어요. 우와 예쁘게 꾸며요 방. 알았죠? 혜인이 컨디션은 어때? 너무 좋아요. 근데 어제 얘기했듯이 내가 구내염이 난 머린바람에 너무 아파서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치만 그거 빼곤 everything is fine and everything is so good. 혜인아 친구해줘. 친구 좋아요. 몇 살이세요 근데? 영어 발음 너무 좋은데? 아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해야죠.
다 못 봤어요 아직. 보고 있어요. 왔다 왔다. 그리고 얼마 전 오늘 혜린이 언니 엘르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랑 카톡했어. 언니랑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혜린이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야 카톡했어요. 혜린 씨, 저는 귀여운 개구리인 것 같나요? 라고 말하고 혜린이 언니가 지금 보고 있냐? 라고 답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보고 있냐? 너무 귀여워, 고양이 같대. 그렇다. 그녀는 강한 강혜린이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다른 멤버들은 뭐라고 저장해놨냐고요? 다른 멤버들은요? 확인해볼게요. 다른 멤버들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끼리만의 그런 게. 아, 민지 언니는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민구링 언니하고 선글라스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리허설 할 때 다니 언니가 안경을, 민지 언니 안경을 뺏었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었어요. 언니 웃는 거 봐요. 너무 귀여워. 짱귀. 제가 이거 캡처했어요. 나는 이상하지 않아. 나는 이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혜린아, 나 단인데 크리스마스 무대 좀 알려주라. 단이 언니는 아이디가 이게 아닌데요, 버니즈. 저를 속이려면 좀 더 철저하게 속이셔야겠어요. 다니엘님 착해요?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다니 언니는요, 햇살 같아요. 천사예요, 천사. 페이버릿 송. 물 말랑 햄찌? 아니거든요. 저 햄스터 아니에요. 물만두 햄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저는 그냥 혜인이에요. 그리고 그 시골에 간 햄스터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잘했죠. 제가 지었어요. 우리 사촌 누나 이름도 혜인인데. 오, 정말요? 혹시 제가 사촌 누나? 혹시 제 사촌 동생인가요? 이름 너무 이쁘다. 제 이름은 혜인인데 은혜 해자에 어질이 인자를 쓰셨대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오늘 차였습니다. 아, You was a car. 전 차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였습니다. 아닙니다. 버니즈는 인간입니다. 차였습니다가 아닙니다. 버니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인간인 걸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너무 웃기다 혜인아. 그쵸? 너무 웃기죠? 아 정말 내 개그는 너무 웃겨서 큰일이야. 너 내 동년배나 동년배냐 혜인아? 몇 살이신데 그러시죠? 혜인이 밥 먹었어요? 아까 고구마 먹었다고 말했어요. 베이커리 카페를 베이커리과를 합격하셨다고요? 축하드려요. 저한테 맛있는 베이커리류 많이 만들어서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Can you sing ASAP?' 'ASAP, baby, baby, hurry up, don't be lazy, lazy, ASAP.' 아 맞다, MMA에서 저희가 그 ASAP 무대를 단체 무대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ASAP 무대를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활동 때 못한 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버니즈는 어땠나요? 아마 엠팝 무대를 보러 와주신 버니즈 분들은 ASAP가 얼마나 좋은 무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신 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혜인이 오빠랑 닮아 보이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게 무슨 소리죠? 오빠는 오빠입니다. 저는 저입니다. 아시겠죠? 원스인어문 보셨어요, 여러분? 하니, 우리 하니 언니가 부른 커버 보셨냐고요? 정말 너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누누누누누누누누. 오케이, let's go. 아,
기타 치는 거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좋다. 어디 있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민재님 저기 있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사랑해요 언니. 앞으로 커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이 언니의 커버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 노래 원래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몰랐습니다. 제가 한이 언니가 추천해줘서 알게 됐던 노래예요. 제가 추천했던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틀어볼게요. 이 노래인데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저번에도 틀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거 커버해보고 싶어요. 이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작권? 저작권 안 돼. 그럼 끌게요. 떴습니다. 다시. 제목 뭐야? 제가 추천을 아마 캘린더에 얼마 좀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베이스 부분만 들어도 좋죠, 이 곡. 역시 뭘 안 해, 버니즈. 너무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포즈요? 가장 좋아하는 포즈를 제가 여기서 해버리면 그게 평생 제가 좋아하는 포즈처럼 남게 될까봐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포즈를 보여줄 순 없어요. 그치만 최근에 좀 좋아하는 포즈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옷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사복이에요. 귀엽죠? 여기다가 이렇게 오늘도 맨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 메고 오늘 돌아다녔어요. 귀엽죠? 혜인아, 옷에 빵꾸 났다. 수선해야겠다. 저희 매니저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매니저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혜인아, 옷 혜인이 옷 사줘야겠다, 얘들아. 왜 옷에 빵꾸가 났냐, 이래가지고 제가 매니저님, 패션이거든요?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 괜찮냐고요? 저 사실 이거 좀 안 괜찮아요. 저 왜냐면 여기 뚫려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살짝 이망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꼬매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냥 이 무늬랑 아가일 이 느낌이랑 이 패턴, 이 니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 옷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여기가 뚫린 거는 아마 이거 디자인 하신 분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지가 있는데요. 이 바지거든요. 이게 나이키 바지인데요. 이 바지입니다. 귀엽죠? 핏도 엄청 짱 예뻐요. 저는 바지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핏입니다. 핏이 안 이쁘면 사놓고 별로 안 입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뻐도 바지가.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버니즈, 저 그 여기 일본 올 때 공항에서 저랑 세트 옷 입고 있는 버니즈 봤어요. 그 초록색, 제가 그 왜 머리 뽀글머리 하고 니트 입고 했던 그 라이브 있잖아요. 그때 입었던 건데 그 초록색 반팔 니트를 버니즈가 입고 있어가지고 오! 세트다! 이랬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쯤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안녕, 빨리 잘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해요. 안녕. 아! 뭐야, 왜 안 눌려?